여기 깜짝 놀랄만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하필이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마치 별 세상처럼 들어앉은 사찰. 의령의 일봉사입니다. 일봉사 뒤편 직선으로 뻗어내린 바위 절벽. 예로부터 봉항대라 불렸다는데요. 절벽은 자연이 만들고 그 자연의 작품 아래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봉사는 서기 727년 신라 성덕여왕 때 해초 스님이 호국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창건했다는데요. 당시 여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사라 불렸다는군요. 그동안 숱한 화마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다시 지었습니다. 원래 이게 성덕암은 신라 태종 무효왕 때 이제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렇게 싸움이 많았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시점 때부터 이 절은 존재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제 불이 난 거에 몇 번씩 이 안쪽으로 땡겨서 짓게 된 건 한 30년 됐고 원래부터는 지금부터 한 그러니까 1300여 년 전부터 이 절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일봉사 자리 역시 역사의 현장이었군요. 생과 사가 공존하는 치열한 전쟁의 시대. 그 야만의 시대가 끝난 뒤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면서 그 자리에 부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인연이 지난 후 뒷산의 기운이 너무 강해 화재가 잦다는 어느 큰 스님의 말씀을 쫓아 바위에 굴을 파고 이 절을 조성했는데요. 그것이 약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봉사의 무량수전과 대웅전. 바로 이들 건물 안이 동굴법당인데요. 사람의 힘으로 바위를 파내고 조성했습니다. 일봉서경 고스님이 굴을 파서 동굴법당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대웅전과 무량수전. 그래서 이 법당들은 우리 세계에서 동굴 법당으로서는 가장 큰 법당이라 해서 영국 기네스북에도 오른 법당입니다. 신비로운 기운마저 감도는 일봉사. 단단한 바위굴을 파고 이곳을 수행 공간으로 삼은 까닭.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뜻이었겠죠. 남강가 높다란 절벽 위, 마치 새 집처럼 들어선 또 하나의 사찰. 바로 부량사입니다. 부량사는 지난 1946년에 창건된 비교적 젊은 절입니다. 짧은 역사지만 부량사는 참선과 기도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전해오는 설화가 그 이름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제 이 마을에 사는 할아버님께서 손녀가 아파서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터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손녀가 병이 났고 그래서 그름으로 해서 기도처로 전해지는 절이고요. 어린 손녀를 위한 할애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준 곳. 그 기운 지금도 여전하겠지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자비와 평화를 위한 염원이 낭랑하기만 한데요. 사람마다 품은 그 모든 기원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빌어봅니다.